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꾸미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투르! 이번 메뉴는요, 벌집 삼겹살 그리고 김치 비빔국수 그리고 월드클래스 특별 게스트 인사해 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같이 먹방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흥삼이라고 합니다. 아, 뿌듯해 뿌듯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야, 흥삼, 원래 술은 빈속에 먹는 거야, 알지? 아, 네. 상남자 이거. 반갑다, 흥삼아. 네. 먹어봐. 아, 예. 먼저 봐요, 먼저. 잠깐만, 잘릴게. 야, 너 너무 부러져 왔지? 좀 굳었지? 에이, 좀 저희가 또 세팅을 처음 이 구도에 세팅을 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런 것도 듣고 이제 네. 운동하라고 손운동. 알잖아, 센스. 고마워 흥삼아. 먹는 거 맞지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거 또 푸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 행복 아니냐? 나 가위로 살짝 잘라 주시죠.
맛 어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님. 어떤 말? 삼겹살은 남의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아, 우리 남이가. 아, 좀 서운하네. 아, 한 잔 받아. 오호. 그런 말이 있어. 님이랑 그때 좀 안 지금 남이라고. 러브샷. 에? 드립드립. 나 이거 가위바위보 살짝만 좀. 국수가 너 보고 떨려서 굳은 거 같아. 나무 제 뭐 되나요, 형님? 오케이, 손님이니까. 역시 면흥삼. 아, 아닙니다.
맛있네. 한 잔 남았어. 나눠 드시죠. 인생은 독고다이다. 아. 결혼 안 하십니까, 형님? 아우 먼저.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홍삼 어땠어 오늘? 와, 근데 역시 진짜 형님 해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참 맛있긴 한데 진짜 나 너희 집 포항 가서 진짜 소뚜껑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예, 여기 이거는 사실 이게 약간 소뚜껑 그 집에서 가정용 그런 건데 예. 진짜 소뚜껑에 하면 진짜 또 더 맛있거든요. 아니, 형 가도 돼? 아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때 또 소뚜껑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지대로다가? 응. 와, 나 너만 믿고 간다. 에? 네. 그럼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